블랙서드님 스티커 두 개 정말 감사합니다. 싸이 코스프레도 많았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 떠난 지 좀 됐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싸이 코스프레 많을 것 같아. 진짜 많을 것 같아. 자, 제시카가 뽑은 The Worst Halloween Costume Ever. 짜라. 갑니다. 아, 나 이건 멋이 없어. 나 이럴 바엔 안 할래,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이쁠 바엔 그냥 너 집에 있어. 그냥 할로윈 너 혼자 집에서 TV 봐. 왜 할로윈 파티 한다고 쳐 나오고 지랄이야. 이렇게 나올 바엔 그냥 집에 있어. 돼지 스파이던가 봐요. 재미있고 좋잖아요. 물론 알죠. 이분도 재미있으려고 한 거고 저도 보고 그냥 훅 웃었겠죠. 근데 worst로 뽑힐 만은 하다고 생각돼요. worst.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입으면 이렇게까지 안 이렇게 거미줄이 커지지 않았겠지? 자, 제가요 이제 가장 worst로 뽑은 거 중에 한 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worst 사진. 약간 worst면서 와 진짜 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은 스테리지줌님 별빛은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가 있었냐 이런 거 있어요. 갈게요. 사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기모노잖아요. 기모노야. 되게 진지하게 입은 기모노야. 기모노 머리 가발도 다 쓰고 가발에다 모자도 다 꽂아서 되게 돈 많이 들인 기모노야. 근데 남자야. 그러니까 월스트는 아니고 그냥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남자죠. 왜냐면 여기 구렛나루 털 있잖아. 사실 이런 사람 있으면 저는 반드시 사진을 같이 찍었을 거예요. 반드시. 정말 진지한 남자 게이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사귀세요. 그 다음 사진은요. I think this is the worst ever. And I think you shouldn't try something like this ever. This is really filthy. Dirty, disgusting, humiliating. It's just shit. Shitty costume ever I've seen. 극딜이네요. 저 정말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찾았는데요. 저 정말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싫고 여자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 짜증 확 날 거예요. 진짜. 여자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 짜증 확 나요. 갑니다. 아웃포커스님 별빛은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진짜 남자가 이런 코스튬하고 있으면 진짜 짜증 확 나. 나 진짜 너무 이게 저는 미국 구글 자료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 구글 자료에서 뽑은 The Worst Costume Ever. 블랙서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나 남자들은 그렇다 쳐. 짜증나지? 아, 짜증나. 진짜 졸라 짜증나. 저거 뭐예요? 나도 처음에 이게 뭐야. 난 처음에 초밥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초밥에다가 고추장을 발랐나? 난 김인 줄 알았어, 저게. 언니 저게 뭐예요? 잘 보면 아유 너무 짜증나요. 나는 이게 하여튼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 좀 더러워. 남잔데도 불쾌하네요. 그쵸? 더러워. 그만 볼게요. 우리는 이런 거 봐야죠.
정말 귓방맹이 날리고 싶네요. 저도요. 저도요. 자, 여기까지가 할로윈의 worst costume ever였어요. 만약에요, 더 많은 사진을 찾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는 것도 재밌죠?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즐긴다고 생각해봐. 진짜 재밌다니까? 난 진짜 미국에서 할로윈 절대 놓치지 않았어. 예를 들어 봐봐. 미국의 할로윈 셀러브리티를 보잖아요? 미국 그 애들, 정말 이렇게 진지해. 이렇게 막그 사람들 다 커스튬에서 오고요. 이런 식으로. 얘 유명한 얘도 있고, 빨강 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아예 귀신 분장해서 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 알지? 이거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둘이 커플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커플 돼서 나오고 비욘세도 이렇게 귀여운 걸로 해서 나오고 이것도 참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막 천사 뭐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뭔가 약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와우. 와우, wow, look at this part.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할로윈을 즐기는 문화. 모르겠어요. 할로윈은 한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즐기는 문화까지는 아니고, 뭐, 클럽을 좋아하는 애들끼리만 즐기는 문화인데요. 사실 미국에선 할로윈 진지합니다. 근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미국 기념일을 챙겼냐? 사실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만 할로윈을 이제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하물며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도 할로윈을 이렇게 축제로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기념일인데 즐기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꼭 불교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할로윈 날비 오거나 눈 오면 어떡해요? 와우, that's really good question. 제가 산 캘리포니아에서는 눈과 비가 오질 않아요. 10월 달에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는 할로윈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비가 오면 아마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실내에서만 있는 행사들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